안녕하세요.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. 아유, 비가 오늘은 조금 멎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아이들 소독 좀 시킬 겸 겸사겸사 우리 다육이들에게 소주를 먹이고 있답니다. 그냥 소주, 생소주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. 물과 희석해서 하나하나씩 주고 있어요. 저는 계속 작년서부터 소주와 물을 섞어서 항상 물을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? 먹였답니다. 그리고 저면간수 할 때도요, 소주를 타서 거기다 저면간수하고 이랬었어요. 그래도 여름을 어떻게 가는 애들도 있고, 어떻게 잘 버텨줄 애들도 있고, 그러네요. 그래서, 너무 물을 안 주면 또 깍지가 생길까봐 일부러 오늘은 이제 소주를 먹이고 있어요. 소주를 먹였는데 얘네들이 취할까요? 안 취할까요? 그거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, 뭐, 지네들끼리 기분이 좋았던가, 뭐, 기분이 나빴던가 했겠죠? 그래서 저는 일단 골고루 다 줬답니다. 소주를. 소주물을. 아주 기분이 좋아서 지네들끼리 놀이했을 수도 있는데 제기 안 들렸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? 그러게나 말입니다. 안타까운 일이지요. 얘들아, 놀 때는 나도 끼워줘. 니네들끼리만 놀지 말고. 알았지? 그래. 야는 홍용월이네. 성씨가 나랑 같아? 이름은 용월이야. 이름만 나랑 달라. 그지? 아이고, 빨리빨리 먹이자. 마리맘도 팔 아파요. 저거 들고 다니는데 엄청 커갖고 매야 되는데 매면 어깨가 더 아프고.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. 좀 연약한 애들만 모여있어요. 이곳에는, 바구니 안에는. 아유, 저 뒤에 또 숨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금아이들인데 우리 집에 오면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똑같은 대접을 받아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. 다육이들한테는. 야는 쌍두 마디바인데요. 오는 비 다 맞고 크고 있는 야들이 참 안 됐어요. 여기 꼭대기층 애들은 그나마 천장에다가 제가 비닐을 덮어놔갖고 비를 덜 맞고 있는 조금 고층에 사는 애들이에요.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기온차가 있는 것 같으니 기다려봐야 아주 예쁜 색감을 내주기를. 색이 다 빠졌어요. 온전한지 자신의 색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얘 신발에 있는 저 쪼꼬미들은 색이 더 진해져 있어요. 아이고, 라우리. 아니, 라우리 아니지. 얜 립스틱이고. 아우, 쟤는 생각이 안 나네. 아이고, 이름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. 내 나이 돼봐라. 이름표 보지 않고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나? 블루컬스가 그래도 아주 그냥 끝이 뽀글뽀글하니 이쁘네요. 그죠? 뭐 홍미인도 조금 있으면 이제 보라색 예쁜 색감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. 그래, 봐줄게. 기다려줄게. 알겠지? 아이고, 그래도 참 요것들은요, 제가 대파씨를 1,000원짜리 사다가 뿌려놨는데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. 야들은 오늘 오후에 이미 따로 모종을 다 했답니다. 이제 대파로 굵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.